착한 동무들을 초청한다. 사슴동산. 이야! 사슴동산이 떠들어 있어. 야! 너무 많이 쉬었다가 그만. 아니 근데 너희들 어디 가는 길이냐? 사슴 할아버지한테 풍년날이 초청받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 아니 나도 그곳에 가던 길인데 마침 잘 됐구나. 어? 잠깐만 기다려라. 으자. 그럼 너희들 사슴 할아버지가 부탁하던 이것만이라도 먼저 가져다 주겠니? 뭔데요? 자. 야, 아, 이건 또 사슴 할아버지가 잡수면 천년 산다는 장수 소리다. 불꽃만 달아도 확 불이지. 진짜인데. 난 차를 고쳐가지고 뒤따라가겠으니 너희들 먼저 가거라. 안녕하세요. 아, 조심해서 가거라. 으쌰! 아이 죽겠다! 예! 가자! 그나!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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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찌가! 아찌가!
그냥 죽겠는데 저건 또 뭐야? 나도 도와줘! 야, 답답하구나! 이거 내서 뭐래? 글쎄, 피로해서 그래. 자! 얘들아, 빨리, 빨리! 누구라, 빨리! 야, 빨리! 이제 너구리랑 오면 시작하자. 아니, 그 애들이 나보다 먼저 떠났는데, 예? 혹시 소리냐? 그 범꼴로 잘못들 한 게 아니야? 범꼴이라니? 된 일이냐? 그래, 너구리가 호랑이를 쫓아버렸단 말이지. 용타, 용해. 애들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없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한 옛날 속담이 바로 너희들을 두고 한 말이었구나.